오늘 팀 평가 있는 날이니까 10시까지 방송국으로 가자. 아유, 입 찢어지겠다, 이마. 아, 새벽까지 연습하느라 너무 피곤해요. 근데 준영이 어디 갔어? 안에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다고 밖에서 자던데. 지금 9시 20분인데요. 야, 빨리 전화해봐. 아, 우리 핸드폰도 없지, 참. 옆에도 없어요. 아, 지각하면 안 되는데. 야, 우리 준영이 좀 찾아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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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영아! 야, 강준영! 준영아! 센터가 어디 간 거야, 진짜? 준영아! 강준영! 준영아! 아무리 찾아도 너를 볼 수 없는 건 진실 속에 감춰 있기 때문. 개성 너의 맘을 숨겨온 듯어 콜라를 쏟은 채 넘어져 있던 다니를 일으켜준 것뿐이다. 그 바람에 교복 상의에 콜라가 묻은 거고. 그렇다니까. 나는 그냥 도와준 거라니까. 근데 이상하잖아. 야야, 하지 마라. 테이, 네 말이 맞다면 네 옷에는 다한이를 일으켜주다 묻은 콜라 자국만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네 팔, 네 왼쪽 어깨 위, 왼쪽 등 너머에는 튀어서 날라온 콜라 자국이 묻어있어. 그게 뭐? 설명만으론 모르겠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건 왼손잡이인 범인이 콜라를 피해자에게 쏟아붓다 생긴 이탈흔적이야. 와, 우와. 그냥 안고만 있었다면 생길 수 없는 정지 이탈흔적. 이탈흔의 방향은 범인이 왼손잡이임을 가리킨다. 이로써 다한이 얼굴에 콜라를 끼얹지 않았다는 네 말은 거짓. 웃기지 마.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건 내가 풀어볼까? 이 학교에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던 집안 좋고 머리 좋은 정규열 등 민태희. 그런데 어느 날 그녀 앞에 그녀의 아성과 인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다크호스 전학생 문다은이 나타났다. 이건 다은이의 핸드폰이야. 여기 협박 카톡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까? 다은아, 너가 그러면 내가 범인 같잖아. 진짜 웃긴다, 너희들. 거기 딱 멈춰. 사건 풀겠다고 나한테 물을 끼얹어? 저기요, 제정신이세요?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친구. 보여주는 수밖에. 그러니 나 역시 복수하는 수밖에. 서로성 표하는! 받아라!
예스! 손 똑바로 안 들어? 누나, 우리가 7살도 아니고 17살인데 손톱을 볼 세우는 건 아니지 않아? 아, 근데 누나, 우성이 팔 똑바로 안 뻗어. 너 설마 다 뻗은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어디 아파? 빼줄까? 아, 다 뺀 거라 그랬지. 어떡해 우리 우성이. 야, 맞고 싶냐? 오, 키 자랑 할래? 오, 쓸데없이 키만큼 게 진짜 쓸데 많거든? 남자들 안 했어? 이 와중에도 싸워? 야, 얘가 팔 똑바로 안 뻗잖아. 너 컨디 잘 나고. 혹시 지금 가는 현장은 말이야, 너희 또래 애들이 꿈을 위해 경쟁하는 그 유명한 미래스타 501 합스타란 말이야. 걔들은 자기들 목표를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가며 연습하시는데 니들은 도대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귀엽게도 주무시네요. 예? 오늘도 난 경찰은 아치지도 못했어요. 미래스터 공일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공개 수사하면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준영이가 실종된 게 아니라 잠깐 어디 간 걸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돼요. 생방송 일주일 앞두고 사라지는 센터가 어딨어요? 생방송? 네, 생방송 단체 공연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 준영이 덕분에 저희가 투표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 혹시 다른 팀에서 벌인 일 아닐까요? 야, 오버하지 말고. 아, 무슨 오버예요. 아, 형, 아니 그럼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애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납치가 아닌 뭔데요? 경찰 불러요 그냥. 미래경찰서 옥진경 형사입니다. 제가 경찰이니 우선 진정하시죠. 경찰이세요? 그리고 이쪽은 비공식 수사 전담팀 압동 탐정스. 나 뉴스에서 봤어요. 그 청담동 대작사건 멋지게 해결한 고교 탐정단? 경찰도 못 푼 화가 대작 트릭을 3분 만에 풀어버린 바로 그 아싸! 아, 괜찮은 말씀이십니다. 괜찮은 말씀이시고요. 강준영 군 실종 추정 시각 새벽 2시부터 6시. 어젯밤 이곳에 있던 사람은 강준영 군 포함 모두 5명, 맞죠? 네. 준영이가 어디서 잤어요? 여기서요. 준영이 혼자 밖에서 잤어요? 원래는 저랑 같은 텐트 쓰는데 어제는 밖에서. 아제핀? 이건 수면제 성분인데? 우와. 강준영 군이 평소에 수면제를 사용했나요? 아니요, 그 준영이는 연습을 워낙 열심히 하는 애여서 등만 되면 자는 애예요. 수면제 같은 거 복용했을 리가 없는데. 여기 스키드 마크 발견. 서울 경기 일대 병원에 주로 납품되는 청기 유류산업 S31번 모델이야. 이 모델의 타이어 기준 폭과 스키드 마크에 눌린 폭을 비교 계산하면 쟤를 62kg의 무게가 실체에 실렸다는 결과가 나와. 62kg을 평균으로 봤을 때 대략 177cm의 키의 남자로 추정해 볼 수 있고,
맞아요! 준혁이 77에 62! 강준영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휠체어에 태워서 주인이 빠져나갔다. That's right! 와, 납치 맞잖아.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게 뭐지? 노래 가사인가? 아니요, 저희 곡에는 그런 노래는 없는데. 그건 시의 한 구절이야.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왜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보낸 거지? 이건 시를 이용한 경고장이야. 경고장? 어젯밤 이곳엔 여기 다섯 명 외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맞죠? 그것도? 여자.